인천 지역 학생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교복이 무상 지원됐지만 품질 저하 등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낚시 행위가 금지된 굴포천이 불법 낚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예정대로 29일 사업에 돌입할 전망이어서 7월 개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불이 나 메추리 8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올해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는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교복 무상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첫 소를 배부르기는 어려웠던 걸까요? 좋은 취지에도 시행 첫해 미흡한 대처로 곳곳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신입생 170명에게 무상 교복을 지급한 인천의 한 중학교입니다. 교복 품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만이 몇몇 학생들이 이제 보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지 부분은 이제 조금 이게 닿으니까 조금 그 까칠까칠하다라는 어떤 그런. 실제로 인천시 교육청이 25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품질을 조사한 결과 재고 상품을 받았거나 지급 시기가 늦어지기도 하고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줄을 잇습니다. 또 미흡한 수선 등 AS에 대한 불만도 잇따랐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무상교복 도입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도 제기합니다. 업체에 대해서 어떤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이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시행 첫 해이다 보니까 행정처리 업무에 대한 입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 좀 더 숙련되어야 되죠. 올해 교복을 납품한 인천의 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량으로 교복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이 결정되면서 일부 업체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재고 납품을 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토로합니다. 개별 판매 방식에서 그 학교를 전체를 납품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옷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저희는 이제 교육청에 찾아가서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그걸 무시를 하고 그냥 현물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무상교복 시행 전 현물이냐 현금이냐 지급 방식을 놓고 한동안 이견이 있었습니다. 시행 1년 차 무상교복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교별로 공동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요구사항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표준안을 만들자. 그래서 내년에는 그 표준안대로. 또 현재 무상교복 지급 방식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인천 이음카드에 교복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하입니다. 부천과 인천을 동서로 흐르는 굴포천은 오랫동안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천시는 굴포천에서의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법 낚시객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년 가까이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호 기자가 불법 낚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부천 삼산교 인근 굴포천입니다. 하천변을 따라 파라솔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옵니다. 낚시객들이 펼쳐놓은 것들입니다. 평일날 시간인데도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붕어가 잘 나온다는 입소문에 길도 없는 수풀 사이를 비집고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쳐놓은 안전펜스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네, 이곳에는 전기위험을 알리는 표지판과 함께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보행객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그런 표시인데요. 하지만 낚시객들은 이렇게 울타리와 펜스 사이 난 조그만 틈 사이로 어렵게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굴포천에서 낚시를 즐기는 것은 엄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부천시는 굴포천 오염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낚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낚시객들은 아랑곳 않고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낚시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아래에서도 버젓이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오염된 굴포천에서 낚시객들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지금 금지했는데 하는 거는 일단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뭔가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서 그런 걸 써붙였을 텐데 하니까 그런데 뭐 저거 안 하니까 별로 그다지 그렇게. 하지만 단속엔 한계가 있습니다. 굴포천 낚시 행위가 비록 불법이지만 서민들에게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법으로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시면은 웬만하면은 다시 돌아가시는 편이라서 근데 그래도 계속 안 가시고 이러면은 과태료가 나갈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돌아가셔서 아직까지 발부된 적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는 굴포천 수질 개선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시민 의식만이 굴포천 수질 개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일가족 살해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이따금씩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녀의 생명까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부장제의 폐해라는 지적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룻밤새 시신으로 발견된 3명의 일가족. 누구의 범행인지 또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여전히 미궁인 가운데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는 범인을 아버지 A씨로 지목했습니다. 아버지가 딸과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다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건 딸의 손과 손등에서 외부 저항에 방어한 흔적, 즉 방어흔이 발견된 겁니다. 딸이 마지막까지 살려고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인데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검 결과에서 왜곡된 가부장제를 읽습니다. 그 아버지나 부모님들이 자식을 소유물 또는 그 자기의 어떤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잘못된 생각에서 아마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족 중 아들만 살아남았다는 건 역시 대를 잇고자 하는 가부장적 인식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어린이가 오랜 기간 부모의 학대를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모는 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경기도에서만 지난해 5,700여 건, 최근 3년간 32% 증가했습니다. 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은 부모들이었습니다. 이 역시 가부장제의 폐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못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초롱입니다. 2차 북미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접경지역 평화사업들도 주춤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북한과의 평화 물꼬를 트겠다며 나섰습니다. 북한과 다방면으로 평화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어떤 계획들을 내놨는지 한선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인도적 지원부터 전 분야에 걸친 남북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발표된 추진 계획은 크게 네 가지. 우선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1,600여 톤의 밀가루와 11만 그루의 소나무 묘목을 지원합니다. 15억 원 상당으로 북한 민족 화해 협의회 요청에 따른 겁니다. 통일부로부터 반출 승인된 물품이 현재 중국 단둥 등지에서 신의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북측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밀가루 등 추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제 문화 스포츠 교류 행사도 적극 확대합니다. 가장 가까운 일정은 다음 달 2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 배구 대회로 북측 선수단과 함께 경기도 남녀 배구팀도 참여합니다. 이어 오는 7월 필리핀에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를
남북이 공동 개최할 예정. 오는 9월엔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예술 페스티벌이 DMZ 일원에서 펼쳐지는데 북측 관계자 참석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과 관련된 다양한 평화협력 사업을 국내외에서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는 남북 간 조성되는 평화협력의 분위기가 한반도에 확산되고 또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성으로 가는 수학여행과 옥류관 1호점 유치 등도 북측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협력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관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 연수구가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며 일자리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구직을 하며 겪게 되는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 상담과 취업 준비를 위한 취업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의 청년 실업자는 50만 7천 명.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2%로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인 수치입니다. 연수구가 일자리 문제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청년희망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구직에 도전하나 취업이 되지 않는 연수구 내 청년들에게 심리 상담과 취업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들을 털어놓다 보면 비슷한 고민과 또 비슷한 지향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또 우리 관에서 일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민의 방향을 한번 만들어보고 또 실천해보고 또 실천되어진 내용을 서로 검증해보고 구는 이번 사업에 연수구 미취업 청년 총 26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7월까지 개인 심리 검사와 단체 청년 캠프, 에세이 평가 등 취업 교육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구직 활동 비용과 생활비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참여 활동 수당도 지원합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져서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 통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연수구는 청년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연수구 거주 미취업 청년의 재능과 강점이 개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는 청년희망 프로젝트 외에도 연수구 거주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청년 창업자 지원 사업, 1인 방송 제작자 양성 사업 등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NIB 뉴스 신한길입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난감 천여 개를 고쳤다고 하는데요. 자원 순환과 일자리 창출, 재정 절감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장난 장난감을 고치러 온 홍정희 씨. 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내 따라 온라인 카페에도 가입합니다. 소리가 안 난다. 소리가 안 나요. 스피커를 분리하고 납땜질까지 숙련된 전문가의 손길이 오가길 수차례. 소리가 안 나던 장난감을 20분 만에 고쳐냅니다. 안에 스피커가 하나 고장나서 스피커 한 개 교환 수리했습니다. 홍 씨가 수리를 맡긴 장난감은 대여점에서 빌린 겁니다. 고장날 경우 새 걸로 사다 줘야 하는데 이렇게 무료로 수리해 몇만 원을 아끼게 됐습니다. 대여하는 거에서 네. 대여를 한 건데 다시 반납할 때는 정상적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애먹거든요. 그래서 저기 알려주셔서 여기 무료로 수리할 수 있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예. 남동구 장난감 수리점이 문을 연 건 지난 2월입니다. 첫 달에만 290건이 접수됐습니다. 3월에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이달 22일까지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저희 애 키우는 엄마로서 장난감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고장나면은 버리지 못하고 집에만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료로 고칠 수 있는 곳이 남동구에 생겨서 정말 좋습니다.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약 1,000개의 장난감을 고쳐줬는데 자칫 폐기물이 될 것을 재활용하게 됐습니다. 또 전문가 4명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들이 지금까지 고친 장난감은 새로 살 경우 수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장난감을 고치는 사람이나 맡긴 사람이 얻는 기쁨은 덤입니다.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해가 찾아가실 때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모습하고 또 어린애들 같이 왔을 때는 어린애들이 좀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보람이 있고 참 좋아요. 남동구는 방문객 수가 늘자 논현동에 2호점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그간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한 분을 더 고용해 일하는 어르신들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도 늘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래에도 2호점을 개설해 멀리 구청까지 찾아오기 힘드신 구민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고 8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일자리 실천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기존 유관기관 위주의 해결 방안 마련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 인사 관계자를 초청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최근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최강의 취업 한파 속에 있습니다. 반면 지역 중소기업들은 필요 인력을 제때에 고용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같은 인천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런 진솔한 얘기들을 좀 해주시고요.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비롯해서 또 시의 일자리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돌아보고 좀 대책이 조금이라도 좀 진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선 인재 채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신규 채용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직자와 기업 간의 입장차는 명확했습니다. 저희 아무튼 고졸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더불어서 취업이 잘 돼서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취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학생들 특성이나 이런 걸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와서 4명, 4명, 8명을 받아서 저희가 채용을 열심히 하려고 그것도 제일 깨끗하고 편한 가공실에 일단 배치를 했는데도 한 달 다닌 애가 가장 오래 다니는 겁니다. 인천시는 10년 연속 특광역시 중 고용률 1위를 유지하면서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퇴직자 중 1년 미만 퇴직자가 전체 퇴직자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미스매치는 더 나은 일자리 현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그 방안으로 인천시는 지역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선택했습니다. 인천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오는 7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포도시철도가 예정대로 29일 파업할 것으로 보여 정상 개통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포도시철도 노조는 지난 24일 정하영 김포시장과 면담을 갖고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위해 김포시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최대 쟁점인 상가 임대 등 부속 사업비 손실액을 김포시가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포시는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에 합리적인 방법을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져 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26일 밤 9시 37분쯤 김포시 대곤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메추리를 키우던 비닐하우스 두 동이 모두 불에 타 안에 있던 메추리 8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56살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40분쯤 계양구청을 방문해 구청 소속의 공무원 41살 여성 B씨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구청을 찾아 항의하다가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6일 부천시 여월동의 한 놀이터에서 뱀이 나타나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여월 119 안전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어린이 놀이터에 뱀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장비를 이용해 뱀을 포획한 뒤 방생 조치했습니다. 광명 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부천시와 서울 구로구 등 4개 지역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재산권과 안전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토부가 공사 착수를 철회하도록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명 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사이 20.2km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국토부는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액이 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까지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85억여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체납 차량 가운데 1,997대는 체납 건수가 2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이달 특별 단속을 통해 체납 건수가 2건 이상이거나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95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각종 재난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김포 시민안전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를 비롯한 12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25종의 안전체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4천 명이 안전체험 교육에 참여했으며 지하철 안전체험과 수상안전체험, 해병대 특수장비체험 등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독거노인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566가구입니다. 도는 이들 가구에 75만 원 상당의 벽걸이형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는 또 어르신들이 전기료 걱정 없이 에어컨을 쓸 수 있도록 하절기 석 달간 최대 12만 원의 전기요금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첫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경기도 예산 6억 3천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경기도가 성매매 알선이나 사채 등 불법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1일 전국 37개 알뜰폰 통신사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SK와 KT, LG유플러스 3개 이동통신사와 같은 협약을 체결했고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것을 예상해 이번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부천 범박초등학교 5학년 김현준 학생이 환경오염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부천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 군은 최근 청소년 기후소송 캠프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군이 참여한 활동은 현재 유럽 전역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시위로 5월 24일에는 부천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 전국에서 500여 명의 청소년이 기후변화 행동 촉구에 함께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같은 또래 아이들이 20, 30년 후에 지구가 멸망하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일회용품 같은 걸 많이 줄이자고 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기온 14도,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비 덕분에 우리 지역의 더위도 한숨 쉬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세먼지 지수도 보통 수준으로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한 주간 활동하기 무리 없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30도를 웃돌던 때이른 여름 날씨도 누그러들면서 낮 기온이 지난주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금요일에만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한 주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 TV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